안녕하십니까. 행보로 가는 동행 96회차 서기로봉입니다. 산도 여여하고 바람도 또 풍경 소리도 여여해서 모든 것이 그러하거늘 사람 사는 세상만 시끄럽고 번잡한 건 아닌지 길끝에 서면 모두가 아름답죠. 새로운 내일의 밑거름을 위한 춤추는 낙엽들의 미소가 익고요. 또 산 허리 위로 저만치 보이는 노을이 아름다운 것도 하루의 갈무리에 대한 안도의 한숨과 내일을 향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비록 새로움을 향한 그런 희망이 내일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하루를 접는 이별의 아픔은 적지 않죠. 세상에 뿌리 하나 내리며 사는 일에 고통과 기쁨이 교차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마는 선선해지는 가을 아침에 몸이 움츠려진다라고 해도 내일의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 또한 내일의 희망을 갖는다라고 하면 마음은 아름다워지기도 힘들어지기도 하리라는 생각이죠. 길끝에 서서 하루를 접는다라고 해도 모두가 아름답다는 생각인데 어둠도 고통을 겪으면서 아침을 여는 걸 보면요. 우리의 고통 역시 내일의 밝음을 만드는 아름다움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잠시뿐 돌아서고 나면 험난한 구비가 다시 펼쳐져 있죠. 삶이 막막함으로 다가와 주체할 수 없이 울적하거나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구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자신의 존재가 낯 가랑잎처럼 힘없이 흔들릴 때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화사한 내일을 만드는 것이고 보면 지금의 어려움 또한 좋은 추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다 보면은요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이나 고통도 결코 아픔만으로 남지는 않으리라는 그런 희망을 지녀보기도 하는데 세계적인 천재 독일의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역시 3살이 되도록 말을 하지 못했었다라고 하고요. 초등학교 시절 역시 지적 장애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느렸고 중학교 시절 역시 산만함과 불성실한 그런 수업 태도로 교사들이 너는 너무나 형편이 없어. 커서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 거다. 네가 교실에 있는 것만으로 해도 아이들로 인한 나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 하는 등의 독설을 퍼부를 정도였고요. 이 아이의 인생은 꽤나 오랜 동안 교사들의 예언대로 진행이 되어 갔어요. 고등학교 시절 퇴학을 당하고 다시 다른 학교로 들어갔지만 대학에 낙방을 하고 훗날 대학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학점도 논문도 그럭저럭 지도교수와 반목을 하다 결국 박사학위 논문도 중도에 포기를 하고 생계를 위한 초라한 여러 가지 일자리를 접하게 되었죠. 근데 문학고전을 읽던 아버지와 고전음악을 즐겨 듣던 어머니의 권유로 해서 당시 의대생이었던 막스 탈무드와 인연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식사를 하면서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근거한 사고훈련을 받는데 몰두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자신이 만든 인문고전 독서 모임인 올림피아 아카데미 회원들과 플라톤의 대화, 존 스튜어트 밀의 논리학 책에
등의 독서 토론을 가지면서 결국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과학 철학 및 과학사 교수이면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을 창조하게 되죠. 우리는 누구에게나 올바른 스승과 끊이지 않는 학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죠. 본생의 생각이 짧은 줄은 모르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만큼 훌륭한 그런 스승이 없다는 이런 생각이고 보면, 터득하는 만큼의 그 진리를 이러한 학문도 없다는 생각이지요. 우리 불자님들은요, 행복한 여건들은 모두 갖추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인슈타인처럼 스승을 만나고 또 아인슈타인 역시 그러한 선인들의 사상집을 놓고 빌거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을 해서 본인 스스로 만든 것처럼 우리 불자님들 역시 부처님의 진리를 스스로 터득해서 성공을 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서 자기 철학을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만드는 그러한 인생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지녀보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 96회 자, 서기를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부를 하십시오.